안녕하세요. 시티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 많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증시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다고 보고 증시 안정화기금 투입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 안정화기금 이 펀드가 사실 지난 코로나 때도 이 기금 조성을 하다가 이 단기간에 좀 그때는 회복을 해서 결국에 조성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긴 한데 네.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증시 안전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위기가 찾아왔을 때 증시가 이제 수직 급락을 하니까 이상 급락을 좀 방어하자라고 하면서 투입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의 자금 부분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걸로 이제 증시에서 국가적인 이제 매수를 해줘서 어떤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진 않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증시의 어떤 호재로서의 인식, 그러니까 급락하는 걸 좀 막아주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안 활용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점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앞서서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이럴 거면은 증시 문 닫자. 아, 개인 투자자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1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고 6월에도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도 또 그 수준에 준하는 급락이 나오면서 6월 저점이 이제 깨져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반발 부분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펀드 조성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을 짓고 투입을 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나서서 좀 주가 방어를 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위안을 삼는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자금된 조성 부분으로 주가 방어를 시도하는데 일단 방어가 되지 못하고 다시 더 밀릴 경우가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뭐 떨어지면 우리 증시 뭐 10조 정도 투자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단 말이죠.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 증시만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2차 증안 펀드를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심리죠. 나라에서 1차적으로 방어하기로 해줬으니까 뭐 2차적으로도 방어 시도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도 사실 이 증안 펀드에 대한 증시 안전 펀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펀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실제로 투입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다행히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V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초기가 지나가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주가가 이제 알아서 회복을 해주는데 여기에 국가 자금을 또 투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10조를 투입한다고 올라가는 시장에 투입한다고 추가 상승 효과 가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소 처리가 좀 되고 시장이 이제 쭉쭉 뻗어가지고 좀 2021년 중반 정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짜 투입이 될 거냐 그리고 자금 조성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 중일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가 2,1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 60포인트 정도인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좀 더 나왔을 때 이 증시 안전펀드에 대해서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는 측면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뭐 내일부터 이게 뭐 바로 마련돼서 투입돼서 증시가 방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또 이 펀드가 조성이 직접적으로 추가 급락이 나와서 돼서 진입이 된다고 해도 상징성을 가질 뿐이지 미증시라든지 선행증시의 주가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해도 주가 방어를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 뭐 무슨 10조가 아니라 한 100조 원? 이 정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뭐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나라가 증시 하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위안을 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이제 뭐 돌발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금리 악재라든지 이런 게 해결 수순을 밟아서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이 좀 빨리 나오기를 우리가 좀 기원하자 기대하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정부가 어쨌든 시장이 워낙 많이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 지금 무너진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 이대로 괜찮은가? 이격도 기법 대해부. 네, 오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증시가 이대로 절대 괜찮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어떤 것부터 한번 해부를 해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예.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중에 이격도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대낙폭 종목이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 맥점을 잡는 방법인데 우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시장이 또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본 다음에 시장이 또 이제 살짝 반등 타이밍이 이제 앞으로 어차피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이격도 기법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빠르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충격의 시장. 네, 말 그대로 제대로 표현했죠. 충격의 시장. 시장은 이제 연준,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정책 고수 및 그리고 회피 발언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연준이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고 나서 금리의 인상폭을 점점 높여왔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아직도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말까지 1.25%의 추가 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금리 인상 타이밍, 뭐 11월 타이밍에는 추가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분위기가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강경적인 매파 전략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충격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런 금리가 나오겠구나. 당장의 금리 인하가 안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분위기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 매수세를 자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더 팔고 싶어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건데 뭐하러 사? 나중에 사야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정책 회의 목을 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이것도 이러다가 또 미국에서 또 상한 김용득 대표 저거 파월 목에다가 걷다 이제 살해 목적이 있나 보다 그러고 FBI가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파 성향이 강한 부분에서 연설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연설, 회의 뭐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연준 의원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직접 참여하는 당장에 뭐 어제 그 다음에 또 뭐 내일 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여기서 회피를 하는 거야 자꾸 회의를 하는데.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각 계층에 있는 대표 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새벽에 해라면서 듣는데 막 울어요. 아, 금리 너무 높아서 우리 막 죽을 것 같다. 아, 좀 살려달라. 지금 막 뭐 일자리가 어떻고 뭐 다 감언은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고 막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어. 예. 네.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뭐라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회의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네, 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한마디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해 주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주든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파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하면서 그런 기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파월이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여전히 없구나라는 인식을 더 가면 갈수록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리 결정 이후로도 시장의 흐름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원 국가가 미국이고 전 세계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달러라는 흐름이 약세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달러를 계속 강세로 이끌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이 계속 조장되고 있으니 시장이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미증시의 방향성을 좀 볼게요. 미국 그 다우지수 일봉인데 다우지수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이 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깨졌다는 건 뭐예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모른다라는 거예요. 방어선이 뚫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막 38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있는데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뚫려 내려온 거야. 어디까지 뚫고 내려갈지 모르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미국 산업금 대표 종목이 모여있는 다우지수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조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사실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가서 좀 보겠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보이시는 것처럼 240주선. 우리가 이것까지 봐야 돼 이제. 120주선, 60주선은 깨진 지 이미 오래니까 이거 이제 볼 수가 없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120주선을 만들어 보니까 120주선 지지권에 딱 내려와 있더라고요, 다우가. 그럼 일단은 주선이라는 이 곱하기 주선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여길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예. 코로나 당시, 예. 팬데믹 당시의 흐름을 보니까 그냥 쉽게 뚫렸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지지선으로서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알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봉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60월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주봉이랑 비슷하죠. 주봉의 240주선이랑 거의 의미를 비슷하게 갖는 구간에 있는 게 60월선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6424니까 그죠? 비슷한 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 가능성은 보이나 역시나 여기 보이면은 다음 월선, 예. 120월선에서 팬데믹 위기 반등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또 밀릴 수 있다는 가정이 다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충격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지 가능성은 역시 알 수가 없다. 다음 이제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의 일봉을 보면은 아직 다행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직전 최대 저점이 이쪽에 찍혀 있죠. 아직은 그래도 나스닥은 저점이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우지수보다는 중요하게 보는 게 요즘에 나스닥이잖아요. 예. 다우지수는 대표 종목군이지만 뭐 몇십 종목 갖다가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 나스닥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기술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벤처 그룹들 중에 성장한 그룹이나 미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S&P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냥 일반 산업군 예전에 몇십 그 한 50년대부터 2000년대에 기반을 했을 때 중요한 산업군 대표 종목들이 모여있다면 신기술주들은 이제 나스닥에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우가 뚫렸어도 일반 산업군이 뚫렸어도 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군에 대한 구간대가 아직 안 뚫려있다는 거는 그나마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예, 반발 매수세가 한번 터질 가능성을 사실 타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주봉을 또 살펴보면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120주선은 의미가 없는데 여기 저항돼서 떨어졌죠.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진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낙하선을 보면은 20주선 반등을 타고 가던 게 20주선이 깨지고 나니까 120주까지 그냥 터치를 해버리고 60주가 그러니까 저항이 되죠. 여기서 지지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120주가 깨지고 240주에 지지를 받았는데 다시 120주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번엔 사실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쌍바닥이 뚫린 건 아니니까 지지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다요. 근데 만약에 계속된 위기설이 증시를 장악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기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뚫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하지만 아직 지지를 타진해 볼 확률은 사실 240주선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봉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전랑 똑같아요.
240주선이 60월선이랑 거의 비슷한 자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보면은 지지 가능성 있는 거지. 앞화면으로 다시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우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나스닥이 다우는 팬데믹 시점에서 이 240주선이 뚫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240주선이 지켜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0주선의 어떤 지지 의도가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월봉선상으로 가보면 똑같은 자리죠? 네, 60월선의 지지를 팬데믹 때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월선 쌍바닥 지지를 밟고 좀 회복파동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10월에는 공식적으로 FOMC 회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기회를 틈타서 좀 반등이 나올 확률. 여기까지 뭐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확률을 타진해 볼 수는 있다는 얘기지. 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야. 네. 문제는 뭐냐면 시장 변수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1440원, 1450원이 뚫릴까 말까예요. 금융위기 때도 1500원, 꼬리 빼고 1500원 정도가 봉차트 맥시멈이었다고 사실 본다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만큼 달러의 강세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럼 왜 달러의 강세가 극심해지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화를 쓰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죠. 다른 대부분의 환율도 마찬가지로 치솟고 있어요. 근데 이 치솟는 각도는 다 똑같이 가진 않아요. 그 나라별로 그 나라 화폐에 대해서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부양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0.25% 금리 부분들을 이제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달 이제 12일 날인가 금리 발표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느니 거기서 0.25를 해줄지 아니면은 바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의 각도가 낮기 때문에 또 금역전이 되어버린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선이 뚫려서 올라가 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달러 강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지 달러가 강세일 때 투자하러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죠. 왜? 앉아서 손해보기 때문에. 종목이 안 떨어진다고 해도 환율 때문에 투자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달러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의 투자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1300원일 때보다 1400원일 때 팔고 나가면 1300원일 때 100달러 갖고 와가지고 13만 원을 받았어. 그죠? 네. 13만 원을 받았는데 1400 지금 50원인 상태에서 13만 원 가지고 100달러를 달라고 그러면 100달러를 줄 수 있느냐 이거지. 싸대기를 맞는다고 했죠. 왜? 14만 5천 원이 있어야 100달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현상? 금리 정책이 앞으로도 고속화될 거라는 부담감에 달러 강세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금융위기 2008년 수준에 갔던 달러가 최대치가 1600달러예요. 원달러 기준. 네. 그리고 봉차트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1500원이 맥시멈이었어.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 달러 근처 수준의 흐름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때 금융위기 당시의 금리 흐름이랑 지금의 미국의 금리 흐름이랑 과연 이 정도의 환율 급등이 나올 정도의 어떤 임팩트적인 효과가 있는 흐름이냐, 비교를 했을 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달러 강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강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뭐 주가가 빠지는 거는 불보듯 뻔한 현상이고, 미국도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던 달러가 예금으로 들어가서 이자를 받으려고 묶여버리고 투자할 달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놓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율이 떨어져 버리는 악조건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경기적으로 들어와서 인플레를 잡으려다가 디플레가 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흐름들을 갖추고 있느냐. 일단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목적도 있지만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달러 강세가 나면 뭐예요?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낮다 보니까 1달러 대비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품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럼 미국이 수입을 해오는 수입 강도의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러로 공급해줄 때 적게 주고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다방면으로 미국 위주의 정책, 미국의 생산기지, 바이오도 미국, 반도체도 미국, 전기차도 미국에서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다 생산하겠다. 그럼 원재료 수입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수입해오는데 사실 이득이 된다는 부분들이죠. 왜? 원자재 가격이 뭐 다운돼도 이득이 되고 올라가도 어차피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에 조금만 줘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런 구조 흐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달러 강세를 지금 패권 국가로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암암리에 있지 않을까. 추측이에요, 제 추측.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달러 강세가 심한데 이걸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달러 강세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조건이 증시의 어떤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증시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변수는 지금 뭐가 있느냐? 왜 지금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과연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그러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전쟁 부담감이 계속되고 있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이렇게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들어가서 병합 작전을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들을 공격해서 조금씩 탈환을 다시 해나가고 있는 걸 알 거예요. 다 탈환을 하기 전에 빨리 병합을 시켜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더 치고 완전히 망가뜨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전에 어떻게든 땅을 뺏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빨리 러시아 영토로 공식 승인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 또는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줘도 러시아가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러시아는 자기 영토화 돼서 자국 방어권을 행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본토 타격이 더 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의 확대 가능성이,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서방에서 경제 제재로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자꾸 무기 지원을 해준단 말이지, 이걸로 지금 조금씩 공격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추가 동원령을 발생을 해가지고 몇십만 명을 더 수집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의 나토 국가들이 속해 있으니까 에너지 무기화를 지속하고 있는 거지. 계속 가스관 잠그고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유럽이 있잖아요. 훨씬 빨리 추워진다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에너지 무기화로 가스 공급을 줄이고 가스를 누출시키고 실제 가스 공급을 완전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또 위험 요소, 전쟁 유지나 확전 부담 심리로 다가오는 변수로 지금 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요즘 들어서서 점점 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에너지 가격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특히 가스 가격 위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가 문제에 있어서도 곡물가의 상승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또 CPI, PPI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가능성이 자꾸 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개입이 시작이 되면서 금리 전직이 시작된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서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무슨 엔달러 환율이건 아니면 유로 달러 환율이건 뭐 파운드 달러 환율이건 그 외 여러 나라 환율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 환율도 계속 달러 강세 속에 자국 화폐 약세 부분들이 형성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금리 인상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달러의 강세를 막아서 전체적인 투자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요번에 주가가 또 우리나라도 오늘 그렇지만 미국도 어제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와 관련된 부분의 가치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했죠. 왜? 금리를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올려서 금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인플레가 심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걸 부양책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감세안을 내놓은 거야. 왜 내놨는지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예. 지금 금리를 빨리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환율 방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덩어리인데 그 부분에서 자국 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을 없애겠다고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버린 거지. 예. 지금 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떡락을 해버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파운드화 대비 달러 강세가 극심해지니까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증시가 또 같이 빠지는 영향이 더 나아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이런 나라 정책 저런 나라 정책 각각의 뭐 유로화도 자국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파운드화도 자국의 어떤 나라 인플레도 해결해야 되고 가치도 살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정책을 하면서 선진국들의 지금 환율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미국 자체가 자신이 지지 않기 위해서 달러의 강세를 극심하게 몰고 가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 무역구조 불균형 원인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부담 심리에 전 세계 주가를 같이 다운시키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미증시의 장기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증시의 국가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는 거지. 앞서서 제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국채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가격이 높으면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낮아질수록 금리는 올라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적이고 좋다,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하고 좋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줘야 되는 금리 수준은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미국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불안전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안전자산임에도 그래서 위험자산이 떨어질 때 원래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가치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안전자산이 위험자산하고 같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가 없을 경우에 안전자산이지 미국의 앞으로의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미국 국채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찍었어요. 4%대. 네. 보시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 거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번에 막 3. 몇 프로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급락을 했었잖아. 그때가 한 6월 달인가? 그것 때문에 더 급락을 했었잖아요.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다.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의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근데 지금은 4%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증시가 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미국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국채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아요. 뭐 4.266 그다음에 3.9 여기 4.0 몇인데 캡처한 시간대가 틀려서 그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언제예요? 달러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네. 그때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자산이 빠지니까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갔었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국채 가치가 올라갔었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 강세도 치고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 이자율이 같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같이 다운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어떤 위험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국채 이자율이 역전되지는 않아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게 역전되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장기가 더 안정적이고 단기가 불안정이어서 이자가 무조건 단기채가 높아요. 회사채건 국채건 무슨 채권이건 단기채보다 장기채 이자율이 낮게 돼 있는데 이게 역전이 생기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역전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국채 이자율 역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국채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담감이 전체적인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증시를 볼게요. 국내 증시의 흐름, 거래소. 뭐 당연히 다우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비교를 하니까 직전 저점이 깨져 있고 최근에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7월, 8월 어떤 금리 인상 추가 공백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려줬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인 거지. 6월 달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수가 없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 2169포인트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2100포인트가 이탈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증안 펀드를 운영 고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한번 우리가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일봉으로는 뭐 당연한 거죠. 6월 직전 저점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그렇잖아도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매수를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때도. 근데 지금도 매도 위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주가의 반등 흐름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낙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디가 저점이 잡힐지 알기는 좀 어려운 구간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맥락에서 주봉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증시 어떤 역대권 저점으로 인식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120주선에 대한 이탈이 일단 나와 있다는 것은 증시 저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라는 건 알 수 있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면 결국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졌다. 여기서 이만큼 지금 빠진 만큼이 또 빠질 일은 없다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좌에서 조금은 더 약세 계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조정에 따라서 우리 계좌가 망하고 우리 증시가 망할 일이 나타나진 않으니까 너무 조급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문인기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오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10월 달 정도에. 이번 주는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부터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텐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 중에 이격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격도 기법은 신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MACD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삼선전환도 뭐 일목균형표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이격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차트에 집어넣으면은 이 차트 밑 캔들에 이격도 관련 지표가 생겨요. 그러면 막 190, 80, 70, 60, 50 선이 있는데 거기에 선이 하나 움직이는 게 나올 거예요. 이 흐름의 포인트를 맞춰서 80과 90 지표를 보는 흐름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100이 22평 기본 지지 구간대 위치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2평 대비 얼마나 이격이 떨어졌다가 복귀를 몇 프로 선까지 하느냐를 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격도 기준선이 일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야 되느냐. 8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타이밍.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90%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우량주는 80선으로 잘 안 내려가요. 주가 조정이 나와도. 물론 요즘 같은 증시에서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량주는 90m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그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들어가면 단기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 80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기준선에 80을 보면 되는 거예요. 100이 기본선인데 거 밑으로 내려간 80선을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터치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상당히 확률 높게 단타 관점으로 5% 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격 도입법에서는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무료 방송, 이 방송 끝나면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격 도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차트를 보고 이격도 지표를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한 김무독 대표였습니다. 네,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방금 다 말씀해드리지 못한 이격도 기법에 적용되는 차트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는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더 많은 투자 전략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진원생명과학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조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오를 만한 또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나마 조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장대 음봉이나 몸통형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 하락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진원생명과학은 차트에 양봉 흐름 부분들이 최근에도 나오면서 바닥 확인 시도를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이 막 5% 이상 낙폭이 나오는 애들이 많은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홀딩 유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좀 강한 급등이 또 시도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홀딩 유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전문가가 새롭게 준비를 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추천주를 제시해 드렸고 또 목표주가 달성된 종목이 이제 몇 종목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지금 목표주가 달성이 됐는데 또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와줘가지고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이 있어서 우리한테 좋은 추억을 좀 남겨줬었던 종목을 다시 갖고 왔거든요. 바로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 사인을 이전에 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가볍게 목표주가 달성이 됐던 종목이에요.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난방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도시가스를 사용한 난방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신도시들 빼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매출 증가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라에서 가스 가격 인상 또 그리고 좀 러시아발 문제와 관련된 가스의 어떤 인상 부분에 대한 재고 수혜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수혜 요소가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기술적으로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파가 다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상태예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바닥권이죠. 사실 시장 때문에 더 떠밀린 감도 있지만 예전에 시작됐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면 웬간하면 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 단기적인 뭐 한 10% 십몇 프로 수익은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구역의 계절적 수혜 이슈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목표 주가는 37,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한 10% 넘는 한 십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 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깔끔하게 한 1, 2주 안에 수익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파동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마지막 황금별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흐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오늘 또 이어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시장의 어떤 방향성 시나리오, 그리고 무료 추천주 지금 점검 못한 종목이 많죠. 한 번씩 다 점검해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좀 전에 강의에서 배운 이격도 기법에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종목 체크도 한번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꼭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장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그 시나리오를 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고요. 이격도 기법에 맞는 차트를 또 소개를 드린다고 하니까 차트 매매법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가 준비한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